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한국 작가는 김아람 작가입니다. 김아람 작가는 지금까지 태권도라든지 김치 같은 책을 써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많이 알려주려고 한 작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 제목은 Sunday Funday in Koreatown입니다. 코리아타운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을 소개하는 책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갔던 한인타운이 이 책 속에 그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도 읽고 또 경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. 한번 보시겠어요?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인타운에 있는 한글 간판들이 많이 보이시죠? 이 책이 제가 봤던 다른 책들과 많이 달랐던 것은 처음에 펼쳤을 때 이렇게 김밥이 나옵니다.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이지만 이 책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한글 글자들이에요. 한국집이니까 당연히 한국 상품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. 빨래대 같은 것은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. 미국에서도 이거 쓰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.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한인타운에 가서 보여지는 아까 맨 처음 표지에 나왔던 그 한인마켓의 그림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. 모두 다 슈퍼마켓, 전통 규방공예, 우리 만화방, 산본서점 이렇게 해서 코리아타운 이름들이 있는데요. 아마 작가의 경험이 많이 녹아나 있는 부분 같습니다. 한인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이들에게 한글을 막 깨친 아이들이라면 한번 읽어보게 하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미덕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그렸기 때문에 멀지 않은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책을 빌리는데 토끼와 자라예요. 토끼와 자라를 빌렸고요. 떡볶이도 먹는 것도 나오고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. 본인의 기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에는 이렇게 김밥을 싸는 장면이지요. 그리고 김밥을 어떻게 싸는지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. 맨 마지막 안쪽 페이지에는 팥빙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팥빙수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이에요.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안에 한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한글을 읽어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다. 또 미국의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. 오늘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과 같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김아람 작가의 새 책 Sunday Funday in Koreatown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